자, 페이지 102페이지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수업이네요. 부재자의 재산관리 제도죠. 자, 1번인데 개념입니다. 자, 부재자는 주소지를 벗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주소지를 벗어나서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입니다. 만약에 부재, 아, 주소지를 벗어났더라도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면 그때는 부재자가 아니라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이 사람이 주소지를 벗어나면서 재산 관리를 뒀다면 이 부재자가 재산 관리를 둔 경우죠. 이때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 부재자의 재산 관리이뭘할수 있는지는 그 위임한 내용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근데 다만 예외적으로 부재자가 재산 관리를 둔 경우에도 법원이 개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밑에서 세 번째 줄 1. 본인의 부재 중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된 경우죠. 당연한 겁니다. 그죠? 렇두 번째. 부재자가 재산 관리를 정한 경우에도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때입니다. 두 가지죠. 그러니까 재산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되거나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원이 관여하게 된다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자 문제는 부재자가 재산관리를 두지 않은 경우에요. 자 않은 경우에는 1.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처분의 내용인데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이겠죠. 임 다시 말하면 주소지를 벗어나고 재산관리할 수가 없는 부재자가 재산 관리 선임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재산 관리인 선임하게 됩니다. 언제느냐? 1. 이해 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해 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이로써 재산 관리인 선임한다 필요한 처분을 명령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법원이 선임한 이 재산 관리를 뭘할수 있는지는 우리 민법 1 1 8조의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뭘할수 있냐면 보존 행위와 그다음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또는 개량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존 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또는 개량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4번에서 부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니, 이건 외우지 마세요. 아, 너무 외우지 마시고 그냥 쭉 읽어보면서 아, 이게 보존행위구나 라고 필만 받으시면 돼요. 또 5번, 이용 또는 계량행에 해당하는 경우 다시 말하면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또는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그에 해당하는 경우는 한번 읽어보시고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라 느낌을 받으시면 되는 거죠. 자, 넘겨보시면 근데 만약에 보존 행위도 아니고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 행위도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성질이 변하는 아 성질이 변하는 이용 계량 행위거나 아니면 처분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유효합니다. 만약에 성질이 변하는 이용 계량 행위나 처분 행위를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이 허가 없이 했다면, 법원에 허가 없이 했다면, 그러한 행위는 1번, 무효가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2번인데, 이런 허가는 처분행위를 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처분행위를 한 후에, 추후에, 추후에, 법원의 추인 형태로 허가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일단 정리해 볼까요? 자, 자 부재자가 재산 관리를 두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은 재산 관리를 선임하게 되고요. 이때 그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이 뭘할수 있냐 보존 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 행위를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성질이 변하는 이용 또는 계량 행위와 처분 행위를 하려면 법원에 허가를 얻어야 되고요. 허가 없이 한 행위는 무효입니다. 다만 이 허가는 사전에 미리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후에 추인 형태로 받는 것도 가능하고요. 가능하다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재산관리의 종류입니다. 일단 1. 재산관리의 취소 사유가 나와요. 자, 네 가지나 볼게요. 1. 본인이 그의 재산관리를 정할 때. 이 본인이 스스로 그 재산을 관리하게 된때 3. 본인의 사망이 분명하게 된때 4. 본인의 실정선고가 있는 때죠.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네 가지 사유가 있으면 재산관리의 취소 다시 말하면 어, 재산관리선임을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네 가지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이 취소해야 비로소 재산 관리인의 임무가 종료가 되는 거고요. 이런 네 가지 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재산 관리 임무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3번이죠. 자, 본인이 사망을 했어요. 사망하는 순간 재산 관리인의 임무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했다는 이유로 그 선임을 취소해야 비로소 재산 관리인의 임무가 종료가 된다는 거나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실종 선고제도입니다. 일단, 실질적 요건이죠.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실종 기간이 경과해야 되는데, 원칙은 5년입니다. 다만, 특별 실종에서 1년인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되겠죠. 생사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5년이 지나면,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누가 청구할 수 있냐? 1. 이의 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판례가 나오는데, 이의 관계가 있으려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상속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가까운 친족이라 하더라도, 상속권이 없다면, 이의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이러한 청구가 있으면, 2. 6개월 이상 법원이 공시 채굴을 하게 됩니다. 자, 공시 채굴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3. 실종선고를 하게 되고 실종선고가 이루어지면 실종기간이 만료될 때 사망한 것으로 본다 간주가 됩니다. 자, 주의할 수있 점은 실종선고가 이루어지면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한 것으로 본다 상황으로 간주가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조심할 것은 사망으로 간주가 되는 그 시점은 실종송구가 내려졌을 때가 아니라 실종기간이 만료됐을 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4번에서 사망으로 간주되는 범위입니다. 자 그래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실종기간이 만료됐을 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데 이 음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실종선고는 권리 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박탈하는 제도는 아니라고 이해합니다 그럼 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주소지를 중심으로 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것에 불과하는 거죠 따라서 주소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속이 개시되는 등의 효과가 있을 뿐 그 사람의 권리 능력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한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한 것이고요. 또 규약을 해서 실종선고가 취소되기 전에 하는 행위도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실종선고란 권리 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제도가 아니라는 건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번, 실종 선고의 취소죠? 법정문만 넣어놨는데, 일단 우리가 이 사람이 안 죽었어요. 아니면, 어, 실종, 아, 사망한 시점이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실종 선고를 뭐 하게 되냐면, 취소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권리 능력이 부활하겠죠? 여기서 좀 문제가 생겨요.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시점에서 생사가 불명합니다. 그래서 몇 년이요? 5년을 기다렸어요. 그래도 생사가 불명해요. 그래서 이에 관계인 검사의 실종선고에 청구가 있었고요. 시점에서. 그리고 나서 6개월의 공시채고가 지난 후에 이 시점에서 실종 선고가 내려졌어요. 실종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뭐가 되는 거죠? 간주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실종 선고가 내려오진 후에 돌아왔습니다. 생존하고이 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법원은 실종 선고를 뭐 하게 돼요? 취소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안 죽은 것입니까? 실종선고 효력에 소급해서 뭐가 될?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실제로 법적 질서를 불안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두고 있는 규정이 뭐냐면 29조 2항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2항. 실종선고에 취소가 있을 때에는 실종의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서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아, 다시 한번 1항부터 봐야 되겠다. 1항부터 볼게요. 2 9조 1항입니다.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의한 때 사망한 사실이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 선고를 취소하야 한다. 그러나 실정 선고 후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실정 선고가 요 시점에 내려졌고요. 요 사이 여태에서 뭐가 됐어요? 취소가 됐죠. 요 사이에서 실종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가이가이 가비, 가비, 을과 만나 가지고 매매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을 때이 매매효력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법은 다시 한번요 그러나 실정선고 후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매매가 선의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매매계약도 여전히 유효한 것이고 등기도 뭐한 거죠? 유효한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 실종자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느냐? 이항입니다 실종 선고 취소가 있을 때, 실종의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음이 를 배상해야 한다죠. 자, 만약에 갑이 선입니다. 선이고, 울도 선이면, 매매가 유효하고, 의뢰 등기도 유효하니까, 소유권 자체는 의뢰계에 넘어가겠죠. 그런데 매매를 통해서 갑이 얼마를 받았냐면, 5억 원을 받았어요. 이때 이 5억 원 중에서, 갑은 현존하는 이익범위 내에서 돌려주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실종 송고를 내서 직접 이득을 취득한 사람이 선이라면 어느 범위 내에서만요? 현존하는 이 범위 내에서만 반환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악이라면 전부를 반환해야 되고요. 또 반환해야 될 것이 금전이라면 이자를 붙이고요. 또 별도로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실종 선거는 끝인 거죠. 자, 106페이지 오시면 사망의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나옵니다. 자, 1번. 동시 사망의 추적이죠. 법정만 이해 기억하시면 되겠죠.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적입니다. 간주가 아니라 뭐죠? 추적이다. 그 다음, 인정 사망입니다. 인정 사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망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가족관계 등록부 담당 공무원이 가족관계 등록부에 사망으로 기재하게 되는 제도를 우리가 인정 사망이라고 하고요. 인정 사망은 사망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실종 선고는 사망으로 뭐 합니까? 간주라고 인정 사망은 실종 인정 사망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법인으로 왔습니다. 법인에서 첫 번째 우리가 정리할 것은 뭐냐면,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에요. 이 일단 정관을 작성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관을 작성해야 되는 총몇 총 가지, 일곱 가지 사유가 있죠.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인면에 관한 규정, 사원, 육, 사원 자격 득실에 관한 규정, 졸립식이나 해산세를 정한 때그 식이나 또는 사유죠. 자, 오른쪽 상단에 설명해 놨는데, 1호부터 5, 목적부터 이사의 인면에 관한 부분은 재단법인, 사단법인의 공통된 정관 기재사항입니다. 6호, 사원 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과 7호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할 때그 시기 또는 사유는 사단법인 정관의 기재 사유고 재단법인 재단법인 정관의 기재 사유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도면 조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이 7가지 정관의 필요적 기재 사항은 암기해 두시는 것이 이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측에 보시면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행위죠. 두명 이상이 모여서 정관을 작성하면 되고요. 권리 능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되는 거죠? 설립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비영리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라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면 되고요. 이 재단법인의 설립행위에 대한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2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이해합니다.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합동행위로 이해하고요.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이해하는데, 아, 여기서 좀 생각해 볼게 있죠. 우리 민법 48조가 나옵니다.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 우리 민법 186조죠. 186조에 따른다면 법률 행위로 물권이 변동되려면, 적어볼까요? 우리 민법 186조에 따른다면 법률행위로 인해서 물건이 변동되려면 법률행위로 물건을 취득하려면 등기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요. 단독행위니까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니까 186조에 따른다면 등기를 해야 재단법인이 비로서물권을모아게 되는 거죠.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민법 48조가 이것까지는 배치되는 것이 있는 거죠. 48조 읽어 볼까요? 생전 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 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 다른 말로 하면, 법인으로서 설립 등기를 한 때, 법인의 재산이 된다. 설립 등기를 하는 순간, 법인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도, 재단법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의미가. 또이항목과요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 언제죠? 출연자가 사망한 때 법인의 기속한 곳으로 본다라는 말은 출연자가 사망하는 순간 이전 능기 하지 않아도 재단법인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48조와 아 186조가 서로 뭐죠? 모순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가비라는 사람이 A라는 부동산을 출연해 가지고 K라는 재단법인을 만들었을 때이 재단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언제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제48조에 따라서 재단법인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도 일단 재단법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갑에서 예를 들어서, 을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요 재단법인은 등기 없이 취득한 소유권을 가지고, 을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이성보 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재단법인은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등기 없이 취득한 소유권 물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넘겨 보시면 이제 법인의 능력이 나오죠. 일단 법인은 권리 능력을 가집니다. 일단 뭐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뭐 보시면 될것 같고 다만 주의하실 것은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 능력을 갖거든요. 그러면 그 법인의 권리 능력이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만 권리 능력이 인정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직접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도 법인에게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리 입장이고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줄 것은 뭐냐면, 하그 상단에 그3 4줄 기준 밑으로, 하나, 둘, 세 번째 줄. 법인은 파산 관제인 될수 있고요. 청산인도 될수 있고, 유언 집행자도 될수 있고, 후견인도 될수 있어요. 특히 후견인도 법인인 될수 있다는 라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후견인도. 그 다음 2번. 권리 능력 범위 안에서 행위 능력도 인정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법인에게는 의사무능력자라는 게 없겠죠? 법인은 또 법인에게는 제한 능력자라는 것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인에게는 제한 능력이다, 의사 능력, 무능력이다 이런 제도가 없으니까 결국은 권리 능력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무엇도 인정이 되는 거죠. 행위 능력도 인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3번. 법인에게 불법행위 능력도 인정이 됩니다. 자, 오늘 아마 진도 여기까지 나가게 될것 같은데, 법인의 기간은 다음 주에 할 건데요. 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A라는 법인이 있고요. 갑이라는 대표기관 이사가 을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어요. 자 그럼 여기서 법인에게 불법 행위 능력이 있다는 말은 이사 같은 대표 기관을 통해서 불법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그 불법 행위에 대한 효과가 법인에게 직접 기속된다는 거죠. 따라서 상대방 피해자 입장에서는 법인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주의할 점은 법인의 불법행위란 이유로 법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첫째, 이사와 같은 대표기관의 행위여야 된다. 따라서 이사, 청산인, 임시이사, 특별대리인과 같은 대표기관의 행위여야 됩니다. 감사 사원총회는 대표기관이 아닙니다. 두 번째, 직무와 관련된 행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사 간 행위라 하더라도 법인의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법인에게 불법행위 책임 물을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효과입니다. 자, 이러한 욕구을 갖추게 되면 피해자 상대방은 법인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할 것은 법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서 행위를 한그 대표기관의 개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법인이나 대표기관 중 아무나 선택해가지고 전액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입장이고요. 따라서 법인과 대표기관의 관계는 부진정 연대 채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법인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물어서 법인이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을 한 경우에는 법인은 그 행위를 한 대표 기관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법조를 읽어 볼게요. 35조 1항입니다.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따라서 상대방은 두 사람에게 아무에게나 전액을 손해배상해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법인이 손해배상을 했다면 이사, 대표기관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만약에 대표기관이 아닌 사람이 불법행위를 했어요. 아니면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이때는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들이 연대해서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35조 2항입니다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어요. 그러면 법인의 목적범위 외니까 법인은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는 않아요. 누군요? 법인 자체는. 그럼 누가요? 그런 짓을 한 놈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따라서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2, 3위 기타 대표자 어떻게 요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합니다. 까지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어, 다음주에 이제 법인의 기간으로 갈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합격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그 내용만 쪽집게처럼 뽑아가지고 정리하는 겁니다. 그죠? 문제도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될 문제를만 뽑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점 맞기 위한 강의가 아니라 80점입니다. 80점까지가 저의 목표입니다. 80점 정도까지 맞을 수 있는 강의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